근데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약이 많잖아. 특히 연습생들. 예전엔 뭐 있었어? 어떤 뭐 있었어? 우리는 일단 입술이나 뭐 화장 절대 금지. 그게 뭔 말이야? 화장 금지고 미니 짧은 거 무릎 위로 올라오는 거 안 되고 입는 거 안 되고 반바지도 안 되고 여자 선생님들한테 엄격했어. 그럼 연애는 아예 안 되고? 연애 당연히 절대 안 되고 하면 퇴출! 어머 어, 진짜로? 나 바로 퇴출! 나가! 뭔데 형이? 나가 우리 때는 이 하이탑에 쫄바지 입고 연습했어. 네 몸매를 네가 봐라. 아~ 그리고 끝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몸무게 쟀고 좀 더 냉정하게 했던 좀 더 냉정하게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엄마는 아이들 요번에 프로그램도 이게 뭐 또 조항이 있을까? 아 우리는 비슷하긴 한데 임신 금지. 야 그거는 안 돼, 활동이 안 돼. 우리가 처음에 연습할 때 댄스 장르를 저희 댄스 미션 할 때 연습을 했었어. 근데 굉장히 섹시한 동작이거든. 근데 우리는 야 집에서 얘기하지 마. 남편한테 섹시해 보이면 안 돼. 이렇게 단속을 시켰어. 임신 금지니까. 야, 그것도 진짜 재미난 조항이다, 그지? 그 예전에는 그 뭐 음악 방송 같은데 다른 뭐 보이그룹 지나가면 막 쳐다봐도 안 되고 막 그런 것도 있다면서? 맞아, 맞아. 우리는 아예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게 애들 그렇게 복도 지나갈 때 남자아이들도 이렇게 지나갔다. 그럼 애들 벽 보고 서 있게. 이렇게 서 있어.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보라. 이렇게 보고 있었어. 진짜로?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있잖아. 이러고 있었다고? 지나갔어. 우리가 더 창피해, 우리가. 맞아. 화장실 갈 때 이렇게 두명 씩 두명씩 꼭 두명씩. 아, 전우조. 전우조. 너무하다. 유치하다, 그거. 그렇지. 그러니까. 어때? 주얼리는 어땠어? 예전에는 어땠어? 남자애들 지나가면, 애프터스쿨이랑 주얼리. 남자애들 지나간다. 그때 우리 때는 쪽지였던 것 같아. 아, 휴대폰 막 보급받으기 전에. 그랬다고 그러지. 그때는 삐삐번호 아니야?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아, 잠깐만. 무슨 삐삐야? 왜 그래? 호동형 때는 이제 비둘기 자리에. 내 사랑 쪼내주세요. 그리고 저 비둘기 컨디션 안 좋을 때 할로 써가지고. 그렇게 했단다. 아니지. 전화번호를 일단 적고 있다가. 강호동을 무시한 바람에 진짜 처음 받을 거다. 이벤트 아니야. 완전 100kg 넘어 씨름 선수다. 처음 받을 거야. 옛날에 140kg 나가. 그래. 그러면 연애 금지 이런 거 진짜 사실. 우리 회사는 생각해보면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 아, 실제로 없었어, 그게? 계약서에 있다고, 이게 연애금지 조항이? 있어. 있어? 있어? 진짜? 그걸 어길수있지는 뭐야? 응. 연애금지. 우리 4년. 4년까지. 4년까지. 데뷔하고 4년까지 연애금지. 지금 3년 차야. 그럼 4년 동안 한 번도 연애를 안 한 거야? 몰래도? 응. 만약에 썸은 탔지, 썸. 썸은 탔겠지. 야, 미미야. 왜 표정 봐. 아니, 승희야, 너 얘기하는 거야? 미미 얘기하는 거야? 언제 샀어? 나가. 나가. 우리 때는 이런 조항을 여기 상마인드 대표가 많이 정했잖아. 상마인드 대표. 우리 때는 이제 정화 활동할 때까지만 모든 기획사 오너들이 공조를 했어. 맞아. 서로 진짜? 공조를 했어. 진짜. 무슨 말이야?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들 사이에 어떤 기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쩐지 우리 잘하나 확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있으면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서로 정리를 하자. 정리해야 되니까. 우리 왜냐면 누가 아무지 어쩐지 대표님이 다 쓸데없는 일 많이 했구나. 쓸데없는 일 많이 했구나. 옛날에 우리 뭐 다 그런 모여서 괜히 호텔 가가지고 비싸게 대표님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주접 싼 거 진짜 사이다. 그치? 나는 한창 막 잘 되고 인기가 많다라고 사람들이 인기 많지 했을 때 나는 내가 피드백을 전혀 못 느끼고 있었어. 왜?
다 커트를 한 거예요. 회사에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 보면은 왜 그 아이돌 우리 처음에 숙소 생활 많이. 맞아. 숙소에 있어 아니면 독립했어? 다 따서. 아 그래? 이게 또 숙소 나오면 숙소 생각 진짜 많이 나거든. 숙소 생활 생일 때 또 파티를 많이 해주거든. 아, 맞아. 몰래 막 씻고 있는 중간에 다들 몰래 모여가지고 미역국 끓이고 미역국 끓이고 막 씻고 있을 동안에. 근데 나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승희가. 내 생일이 5월 1일이거든? 근데 파티가 끝나고 나서 승희가 핸드폰 있을 때였어. 그때 딱딱딱딱딱딱 입금했다 이러는 거야. 우와, 뭐를? 뭐를? 5월 1일이라고 51만 원을 그냥 바로 다이렉트 입금했거든. 그때를 생각하면 시원하네 승희. 두 번째 얼마 안 됐을 때. 승희야 내 생일은 12월 25일이야. 야 그럼 1,225만 원인데? 12만 원대로 똑 떨어졌어. 지금 다 자기 생일인 거.